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마을에 자그마한 집 한 채. 너무 예쁘지? 분갈이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정오시고 잘 심어가지고. 여기엔 45년 동안 나란히 인생길을 걸어온 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조로도 가져와야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넉 달째. 이 정도면 들어가겠지. 처음 갖는 작은 마당을 가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이르겠지, 집을. 됐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한껏 들뜬 표정인 아내 명숙 씨. 옷밭을 가져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다죠. 남편 종태 씨와 머리를 맞대고 꽃을 심는 오늘이 오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답니다. 잘 크라고. 됐네. 됐어? 응. 소툰 두 사람의 손길로 완성한 꽃밭. 알록달록 빛깔을 뽐내는 싱그러운 봄꽃들은 모두 아내를 위한 선물이랍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새로 지은 이 작은 집이 바로 결혼 45주년 기념 남편의 선물이라네요. 참 45년 와서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했고 자식들 키우는데 참 애 많이 썼어요. 집 지면서도 이거는 당신한테 주는 선물? 내 마지막에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냥 맨날 좋다 좋다 이래요 저는. 부부가 자주 데이트를 즐긴다는 툇마루. 따뜻한데 그리고 오늘 꽃밭을 갖고 왔더니 한결 우리 집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 비스킷 하나 드셔. 봄 햇살을 맞으며 나란히 앉은 두 분. 어쩜 이렇게 서로에게 다정하실까요? 녹는다. 옷이 달달한 게 따뜻한 데다가 달달하니까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좋네. 이렇게 앉아서 조금만 더 크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니까 멋있을 것 그냥 같아. 그냥 좋다. 그래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여기 온 또 이런 거지 걸 그럼. 참 잎이 너무 색깔이 너무 이뻐. 어쩜 저렇게 예쁠까. 그리고 저것도 물 단풍도 이쁘게 드는 거 아니야? 단풍은 조금 떡과 참나무나 저런 종류는 누렇게 돼. 툇마루에서 바라보면 탁 트인 앞산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곳에서 신혼 같은 황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란 꽃 피는 6월이 오면 또 한 송이의 꽃 나의 모란 6월은 아름다워 또 한 송이의 꽃 나의 모란. 꽃다운 시절 시집 와서 35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온 고마운 아내. 그런데 한창 아이들 커갈 무렵 예기치 못한 큰 병이 찾아왔답니다. 49살서부터 발병이 돼가지고 54살까지 한 5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대수술을 4번을 했어요. 유방암서부터 뭐 유방암 내가 그 수술을 하고 항암 주사를 1년을 맞았어요. 1년. 아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슬프고. 첫 번 수술하고 나서 칭칭 감았었잖아요. 이렇게 온몸을 감고 마취주사를 넣었으니까 이제 그 좀 아픔이 덜했었는데 깨고 나서는 자기 몸을 보고서는 그냥 그 통곡하고 울 때 나도 모르게 참 이게 고개 돌리면서 눈물이 나고 짠하고 참 뭐라고 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 그때는.
부모님 모시느냐고 고생한 그 말 없이 속은 썩어가면서 자식들 하면서 남편까지 속 썩일 때도 많았으니까 속 썩다 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런 병도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게 죄스러운 마음에. 아이들과 시부모의 교사 남편 뒷바라지까지 자신을 돌볼 새 없었던 아내. 오직 엄마라는 이름으로 암을 이겨낼 수 있었다지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엄마 없는 애들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 15, 16살 그렇게밖에 안 된 것들이 맨 내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 선생님 보고 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주까지 치컨 키워줄 수 있다고. 손주도 다 키우고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래. 또 이만큼 이렇게 건강한 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여기 이사 오면서 내가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하듯이 난 이 삼리에서 작은 집을 짓고 정말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오래 전부터 마당 있는 작은 집을 꿈꿔왔던 아내. 그렇게 대식구가 함께 살던 큰 집을 떠나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지난 겨울 완성이 됐답니다. 과연 이 집 건축비는 또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짓고자 했지 저희는. 그게 넘치면은 우리가 노후에 뭐 빚 갚느라고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집을 짓자. 무리하지 말고. 집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1억 9천 들어갔어요. 예, 1억 9천. 요즘 좀처럼 쉽지 않다는 1억 원대 집 짓기가 가능했던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가 두 분 오셨습니다. 야, 여기가 춘천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분지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저쪽이 춘천 시내인가 보죠? 네네. 근데 요새 이제 뭐 워낙 공사비도 오르고.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진짜 너무 올랐죠? 많이 오르고 사람들.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한데. 네네. 그 요새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뭐 약간 1억 원대? 네, 1억 원대를 또 잘 넣어내고 계시고. 1억 원대에 집을 지은 분들이 또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우리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궁금해요. 아직은 집이 보이지 않는데요. 두 분 얼른 그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딱 봐도 새 집의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의 집. 드디어 찾으셨네요. 뭔가 좀 이 동네 분위기하고 좀 다른 세련됨이 있는. 모던한 외관 디자인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야, 여기서 보니까 참 좋네. 저 여기 산이. 저 산이 이렇게 와서 이 집을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고 산하고 능선들이랑 능선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게 주변 산세와 오로지게 지붕을 산맥처럼 만들어 시각적인 확장감을 더했다네요. 여기는 이렇게 나무만 썼네요. 그래서 그게 회색이 좀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차가우니까 지루하고 차가우니까. 나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짝 그 완화시키고 등도 기대고 그죠? 요 텐마루가 너무 좋은데요? 네. 집 앞으로 쫙 텐마루가 훌륭하네요. 안녕하세요. 집 구경 한창인 가운데 집주인 부부 나오셨네요. 집이 너무 예뻐서 한참 구경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소장님 이렇게 집이 예쁘게 만들어서. 아시는 분이세요? 사실 제가 설계한. 그래요? 그럼 알고 있었겠네. 난 깜짝 놀랐네. 본인이 졌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럼 여기 지금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네, 두 분, 어르신만 두 분 살고 계시는 집. 근데 여기가 집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게 춘천 시내가 확 보이고, 굉장히 좋은데요. 아주 높지도 않고. 네, 높지도 않은데, 순수 걸어 올랐는데. 찾을 때도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땅을 너무 잘 잡으셨어요. 이쪽으로는 산이 보이고, 이쪽은 그러니까. 도시가 보이고. 산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것 같아요. 집은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하면 25평이고요. 네. 실제 사용하시는 면적은 22평이고. 그건 딱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살기 진짜 좋으시네요. 그리고 다락이. 이 집은 김창균 소장을 비롯한 젊은 건축가들이 경제적 부담 없는 집 짓기를 실험한 구구하우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어진 집이랍니다.
1억 원대로 집을 짓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면적이었습니다. 면적이 커질수록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20평대로 짓되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지요. 저는 이게 재료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뭐 요새 집들 이제 막 화려해지느라고 막 화려한 재료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댁은 보면 되게 단순하고 단아한 재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싼 재료는 아니죠. 원래는 벽돌로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요즘 벽돌의 공사비나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면 이게 벽돌인지 벽돌형 타일인지는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벽돌형 타일로 벽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제 가격은 또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똑같이 발휘할 수 있는 재료잖아요.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설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경제적인. 벽돌 대신 벽돌형 타일을 택한 것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재료를 쓴 것도 이 집을 1억 원대로 지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랍니다. 여기 또 이제 수도가가, 수도가가 되게 정겹다. 마당 한켠에 옛날식 수도가 참 반갑네요. 아내의 요청에 남편이 손수 만든 거라죠. 내가 수도 위치도 잘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아주.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아,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오, 손피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엄청 잘 만드신 거 같아요. 잘 만드셨는데.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대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거? 그 제가 시집 올 때 혼수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아, 진짜요? 너무 깨끗하게 잘 쓰셨네. 아니, 이거 빵꾸도 안 났는데.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좀 빨래 삶고 있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 맞아. 이걸로 삶으시죠. 40몇 년. 44년, 와. 3년 정도 됐죠. 야, 이거 완전히 뭐 이 집에 역사네, 역사예요, 역사. 아유, 마당에 아내를 위해 만든 게 또 있다지요? 장작대는 화덕인데요. 화덕도 나중에 만들었어요. 가마솥이랑. 나는 이 결혼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할 게 많아요. 뭐 나물도 삶아야 되지, 닭도 식구들이 모이면 삼계탕도 해야 되고, 삶아 먹어야 되지, 또 저기 뭐 공국도 가야 되고. 저기 뭐 생선도 구울 수 있게 되는데요. 아, 석쇠를 놓을 수 있게 남편이 만들었어요. 석쇠를 놓을 수 있게. 벽돌 할 때 하는 그거잖아요. 불을 떼가지고 남는 거 다시 긁으면 해가지고. 석쇠를 올려놓는 거야.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울 수 있게 만든 일석이조의 화덕이네요. 옛날에 저기 뭐야, 그런 일을 하셨어요. 도목 쓰셨어, 시아버님께서. 아, 그런 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그런 걸 닮았나 봐요. 그런 티가 있으시군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엿보이는 마당 구경도 끝냈으니 이제 내부 구경해야겠죠? 아우, 마루 넓다. 오. 와. 높네요, 아내가. 지금 내부입니다. 아내가 굉장히 높네요. 5m80이면 거의 2개층 높이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정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선의 계단이 하나 가고 높다는 느낌이 하나 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훨씬 시원하고 이렇게 변화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처음에는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막상 다 해놓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보기가 층고가 높은 데다 사선의 계단까지 배치해 훨씬 커 보이는 거실. 또 남향의 전창을 달아 빛이 잘 들다 보니 두 분 머물기에는 모자람이 없답니다. 거실 안쪽으로는 아담한 침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역시 층고를 높여 고창을 달아 실제 면적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지요. 노래하고 기타 치는 취미를 가진 남편 방은 작지만 동향에 배치해서 일출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이 집에서 특히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진 곳은 바로 아내를 위한 주방이랍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면은 아, 여기가 진짜 이제 선생님 아까 그 자랑한 하이라이트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으로 가보시죠. 어머나, 주방에 서면은 바깥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야, 전망대가 따로 없을 만큼 환상적이네요. 이게 전망이
이뻐요. 예, 되게 이쁘네요. 뭐 이렇게 뭐 호쾌한 뭐 무슨 풍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동네 네. 동네 사람들 움직이는 게 다 보이고 그 뒤로 산이 있고 요 경치가 너무 좋고 사람들 네. 진짜 좋아하시만 좋다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내 머리를 이렇게 좋아하라고 그런데 창을 많이 달면 건축비가 올라갈 텐데요 숨은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저도 이제 설계하면서 아주 고가의 창문을 쓰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적재적소에 창을 설치하되 이 공간만큼은 좀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창 배치를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리는 창이 많으면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가령 이제 뭐 이런 창이나 저런 창이나는 이제 고정된 창은 사실은 이제 그 딴 거에 비해서 좀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관을 위한 창은 고정된 걸로 이렇게 몇 개를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은 많은데 공사비 이제 그 창값을 좀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집이 아내를 위한 결혼 45주년 선물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남편은 20평대의 집이지만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보조 주방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켰답니다. 공간 효율성을 높인 설계와 아내를 위한 사랑이 담겨 있어 더욱 빛이 나는 집. 소장님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생 마지막 집이라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여생을 보내는 집을 짓는데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면적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알차게 구성을 해서 두 분의 생활에 완전히 딱 그 맞춤형 집으로 됐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갖고 있는 예산에 맞는 면적, 나의 예산에 맞는 건축적인 형태, 그 다음에 평면 뭐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이제 찾아 나간 거죠. 부지런하게 그동안에 이 시간을 채우셨구나. 정말 예상 밖에 저 조경과 나무들과 소품들과 언제 와도 저는 이 집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아주 두 분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작은 집에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남편은 그새 텃밭으로 달려가셨네요. 새싹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며 정성을 쏟으시는데요. 남편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는 아내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죠. 제가 여기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을 때 남편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꾸며놓은 이 정원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참. 오늘도 두 분은 밭을 일구듯 하루하루 삶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 집이 참 항상 좀 젊은 집, 다시 말하면 좀 살아있는 집 같은 그런 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 자신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가는 집, 나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가는 집. 45년 세월을 지나 선물처럼 만난 오늘. 그동안의 삶이 고단했다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정말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두 분을 보니 한 건축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오래 살수록 인생은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이죠. 1억 6천? 1억 6,7천 정도. 집사람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집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겠죠. 아이들의 놀이동산, 가족 간에 함께하는 동산, 더 화목해지고.